우리나라 옛 이야기. 세 가지 선물. 옛날에 삼복이라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가 살았습니다. 삼복이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두 형은 저희들끼리 재산을 다 차지해버렸답니다. 형들은 장가들 나이가 되었으니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도 어질고 마음씨 착한 삼복이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삼복이가 아버지의 산소 곁에 움막을 짓고 지내온 지도 어느새 3년이 되었어요.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삼복이는 과일과 산나물로 제상을 차려놓고 절을 했지요. 아버지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고 슬펐답니다. 삼복아.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웃고 있지 뭐예요. 삼복아, 수고했다. 그동안 나를 잘 섬겨주어서 내 저승길은 편안할 것 같구나. 부지런히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게다. 산에서 내려온 삼복이는 마을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어요. 삼복이는 가난했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젊은이, 고맙군. 고마워. 형들은 그런 동생을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마침내 형들은 동생을 마을에서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삼복이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하루는 삼복이가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앞서가던 스님이 텀벅 물속에 빠졌습니다. 스님! 스님! 어서 제 등에 업히세요. 삼복이는 스님을 들쳐업고 냇물을 건넜어요. 스님, 혼자서는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지요. 고맙네. 참으로 착한 젊은이로군. 삼복이가 스님을 업고 절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는 처지도 아니니 스님이 건강해지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삼복이는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성껏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스님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삼복이는 고향이 그리웠어요. 형들도 보고 싶었지요. 스님,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오냐, 가보거라. 여지껏 날 도와주었는데 줄 것이 변변치 않구나. 이건 보답으로 주는 것이니 가지고 가거라. 내 이름처럼 세 가지 복이 될 것이다. 삼복이는 멍석과 표주박과 젓가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삼복이는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 해질녘까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삼복이는 소나무 밑에 지거운 멍석을 깔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어요. 새벽녘에 눈을 뜬 삼복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 이게 웬 비단 이불이랑? 꿈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자기가 누워있는 곳은 넓은 부잣집 방 안이었답니다. 아, 이건 스님이 주신 멍석 때문인가 보다. 신기하게 생각하며 표주박을 꺼내서 기울이니 안에서 맛있는 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젓가락을 상에 똑똑 두드려 보았어요. 그러자 하인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삼복이는 스님이 계신 곳을 향해 넙죽 절을 했어요. 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모두를 놀래줘야지.
문 밖에는 어느새 가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복이는 가마를 타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마 뒤를 따르는 하인들의 긴 줄이 마치 임금님의 행차 같았답니다. 고향 마을 가까이에 다다르자 삼복이는 형들이 자기를 몰라볼까 봐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혼자서 마을로 들어갔지요. 형님! 형님! 글쎄, 안녕들 하셨어요? 삼복이가 반가운 마음에 달려들어갔지만 형들은 동생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오순도순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었는데... 삼복이는 슬퍼하며 혼자서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어느덧 땅거미가 깔리자 삼복이는 마을이 보이는 산소 옆에 멍석을 깔고 누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밖으로 나온 두 형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산소 옆에 대궐같이 큰 집이 들어서 있었으니까요. 이상하다. 밤새 저런 집이 생기다니. 도깨비 장난인가? 한번 가보자. 형들은 단숨에 문 앞까지 달려와 문지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바로 막내 동생 삼복이의 집이라지 뭐예요. 놀란 형들은 삼복이를 부르면서 안으로 달려들어갔지요. 삼복아! 삼복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이런 요술을 부렸니?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착한 삼복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스님이 보물을 선물로 주신 거지요. 형들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아는 동생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삼복이가 그런 굉장한 보물을 얻은 건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재물에 욕심이 없기 때문이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보물을 얻으려는 욕심에 재산을 모두 털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은 스님을 만나러 절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사나? 형들은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삼복이는 자신을 없인 여기던 못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답니다. 마음씨 착한 삼복이는 두 형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